예, 여러분, 뉴진스 특집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만 모아놨습니다. 뉴진스의 일본 콘서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넘어서 전설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가슴이 웅장한 순간에 일본 언론의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일본과 일본 언론의 반응 저희가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호진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기자님은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일본 유수의 언론의 예, 한국 특파원으로서 활동 중이며 저희가 그 김호진 기자님은 또 오늘도 회사를 대표해서 나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본 언론의 기자님이라고만 부르겠습니다. 뭐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보니까 네. 우리 김호진 기자님 옷이 어디서 많이 본 룩이에요. 그 유명한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미니진 룩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아무래도 뉴진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맞춰가지고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아, 오늘 예. 김호진 씨 김호진 씨가 아니고 민호진 씨로 탈바꿈을 하셔가지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맞다이로 오늘 한번 네. 보신 것으로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주말 내내 그 유튜브를 보니까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이 네. 뉴진스의 일본 콘서트 영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네. 뉴진스의 멤버 한이 네. 한이의 공연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한이라는 멤버가 네. 되게 특이해요. 예. 네. 베트남계 호주인인데 한국에서도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수가 된 거잖아요. 또 일본에서도 일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일본 노래가 아주 또 전설적인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기자님, 그 뉴진스의 일본 콘서트가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진스의 첫 일본 콘서트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예. 지난 26일, 27일 이틀에 걸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무려 일본 도쿄돔입니다. 아, 도쿄돔. 네, 맞습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 홈구장으로 유명하죠. 예, 요미우리 자이언츠 홈구장 굉장히 큰 도쿄에 있는 동구장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연 이틀 관객 수가 91,200여 명, 9만 명으로 훌쩍 넘긴 관객을 총동원을 했고요. 예. 도쿄돔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장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일본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꿈꾸는 꿈의 무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평균적으로 한 4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 관객을 일시에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예. 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 뭐 마이클 잭슨이나 네, 머라이어 캐리, 폴 맥카트니 같은 세계 정상급 정상급 가수분들이 공연을 하기도 하고 예.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라나 소녀시대, 뭐 트와이스, 동방신기 등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아이돌들이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도쿄돔 잘 아는데 이제 도쿄돔이 굉장히 일본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또 커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통 공연을 할 때 부도칸, 그 다음에 도쿄돔 뭐 이 정도에서 공연을 하면 상당히 이제 나 이제 출세했다 이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이게 네. 아무리 공연을 하고 싶어도 또 아무나 못하는 곳이 네. 또 부도칸이나 아니면 도쿄돔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쿄돔보다 더 큰 데서 공연하려면 예전에 동방신기가 닛산 아레나인가 해갖고 그 굉장히 큰 한 7만 명, 8만 명 들어가는 그 경기장에서 한 적이 있는데 네. 뭐 이건 여담이고요. 근데 도쿄돔 같은 경우에 1988년도에 문을 열었어요. 일본이 한창 잘 나갈 때 버블 경기에서 이제 꺼지기 전에 딱 그때였어요. 근데 4만 6천석이면 꽉 채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참고로 그 여자 가수 중에 최초의 매진 기록은 머라이어 캐리였습니다. 아. 머라이어 캐리가 매진이었는데 뉴진스가 네. 어? 지금 88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 지났나요? 거의 37년 지났잖아요. 37년 만에 또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9만 1,000명을 동원을 했다. 이거 엄청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언론의 반응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대기록을 쓴 콘서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 일본의 음악 시장을 대표하는 오리콘 차트라는 게 있는데요. 네. 오리콘 차트. 네, 예. 유명하죠. 네. 일본의 한류 가수들이 나가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는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 오리콘 차트. 여기에서 이제 뉴스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27일에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바로 즉시 실황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황 보도를 했다. 네, 예. 그 공연에 어떤 모습이 있었고 어떤 얼마만큼 뜨거웠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보도였는데요. 네. 거기서 오리콘 차트 오리콘 뉴스가 얘기를 하기를 데뷔 1년 11개월 만에 뉴진스가 도쿄돔에 입성을 했다. 아직 2년도 안 된 거예요. 네, 뉴진스가? 예. 맞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은 뉴진스가 도쿄돔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해외 아티스트 사상 가장 빠른 속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 스테이지마다 뭐 어떤 퍼포먼스를 했고 어떤 곡을 다뤘는지 멤버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예. 때때로는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주 생생하게 마치 축구 경기를 보도를 하듯이 아주 상세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멤버들의 모습과 관객들의 반응을 좀 잘 담아놨는데 예. 멤버들이 긴 생머리, 뉴진스의 상징이죠. 긴 생머리를 날리며 댄스 퍼포먼스를 펼치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로잡았다.
네. 예. 멤버들이 가끔 무대 밑으로 내려와 관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신기에 가까운 팬 서비스. 신기에, 신기에 가까운 네. 팬 서비스. 일본에서는 와. 카미라고 신을 일본어로 카미라고 있는데요. 카미사마 이러잖아요. 네, 카미사마 할 때 카미죠. 예. 아주 엄청 대단한 무언가를 할 때 앞에 접두사로 카미를 붙입니다. 예. 카미 팬 서비스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석에서는 사뭇 비명과 같은 환성이 터졌다. 제가 일본 공연을 봤을 때 근데 보통 반응이 시끄러운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 우리나라 공연 보면 보통 떼창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네. 끝까지 떼창해줘가지고 아주 가슴이 웅장해지고 네. 한국 또 와야겠다. 뭐 아 네. 이 맛에 취한다. 감동하는 영상 그러는데 많잖아요. 네. 일본은 누가 봐도 이렇게 보통 조용한 경우가 네. 많았는데 저도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약간 시끄럽더라고요. 네. 네. 예. 저도 가끔 이제 일본 영상, 한국과 일본의 관객들 분위기 비교, 반응 비교 이런 영상들 가끔 보는데 예. 뭐 제가 일본에 살았을 때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 그렇게 막 반응이 엄청 뜨겁게 하거나 이런 편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박수 치고 노래 조금 호응하고 네. 이런 정도인데 경청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경청하는 그쵸? 분위기가 대부분인데 이게 일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너무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아.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흥을 주체를 못할 정도로 다들 감동한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뉴진스가 대단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우리나라 포카리 스웨트 광고 있잖아요. 따라라라라 네. 그거 약간 노래 잘하시네요. 예, 그런 느낌의 이제 옷을 네. 입고 그다음에 그 네. 공연을 했는데 아, 진짜 그 강수지 씨의 보랏빛 향기 아. 그 추억에 젖은 그 남성들의 그 이상형을 그냥 따다 놓은 것 같았어요. 네. 굉장히 네. 청순했습니다. 뭐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래갖고 네. 예전에 이제 이동진 씨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지나온 적 없는 어제의 세계들에 대한 근원적 노스텔지어. 그러니까 왠지 나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은 아, 없는데 뭐 네. 그 시절로 돌아온 것 같아 강제로 기억을 송환당해서 약간 나는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게 할 정도로 굉장히 예? 그 뭐라 그럴까 센세이션한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런 무대였고 그 다음에 제가 이따가 또 이제 기자님께 여쭙겠지만 이게 1980년대의 노래잖아요. 1980년대에 네, 나온 맞습니다. 노래고 당시 이제 한이가 불렀던 노래가 그 다음에 이 취향 자체가 또 80년대 일본을 또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취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기자님께 그 한이가 불렀던 그 노래와 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신드롬을 낳았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뉴진스 멤버 한이가 푸른 네. 산호초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일본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오이 산고쇼라는 노래인데 아우이 산고쇼 네, 마츠다 세이코 일본의 1980년대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아이돌 여자 가수 네. 마츠다 세이코의 대표곡입니다. 푸른 산호초. 아. 네, 그, 오리콘 뉴스에서도 별도의 원고를 뽑아서 아예 그냥 네. 심층 보도를 할 정도로 네. 센세이션 했는데요. 예. 보도에서 말하기를 타니가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를 열창을 하자 이날 중 가장 큰 환호성이 터졌다 강조했습니다. 예. 하니가 80년대를 대표하는 곡을 산뜻하게 부르고 반짝반짝 빛나는 미소를 날려주자 예. 만원 관중이 녹아내렸다. 녹아내렸다. 네, 강조를 했고요. 예. 노래가 끝난 이후에도 한껏 달아오른 도쿄돔의 여운이 이어졌다. 아주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극찬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극찬을 했네요. 네. 이 근데 이제 푸른 산호초라는 이 노래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푸른 산호초라는 원래 영화도 있었어요. 블루라군이라고 네. 옛날에 1980년대에 나온 브룩실즈였나 뭐 굉장히 네. 옛날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같은 제목으로 아오이 산고쇼. 아오이가 이제 파라타잖아요. 산고쇼가 산호초고. 근데 이 노래 자체가 이제 마츠다 세이코의 아까 말씀하신 마츠다 세이코의 이제 대표곡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노래가 그렇게 인기였나요 예전에 일본에서? 네,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 산호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 일본 최고의 아이돌 가수인 마츠다 세이코의 대표곡인데요. 네. 푸른 산호초라는 말을 들으면 일본 사람들은 모두 80년대를 상상하게 됩니다. 아...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네. 거꾸로 일본의 80년대 모습을 상상을 하면 BGM으로 머릿속에 자동으로 푸른 산호초가 재생이 되는 거죠. 그만큼 아주 대표적인 노래고 일본 사람이라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마츠다 세이코라는 가수가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 예.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아이유 가수 같은 네. 뭐 국민적 여동생, 국민적 네. 가수의 타이틀을 가지고 뭐 지금까지도 60년 뭐 60세가 넘었는데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네. 분이거든요. 마츠다 세이코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국민 여동생이자 이 세상 모든 소년들의 짝사랑이었습니다. 이 참고로 이 마츠다 세이코 같은 경우에 그 지금까지도 꾸준한 인기를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홍백 가합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총 24번이나 출전을 했던 가수라고 네. 해요. 근데 이 홍백 갑절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그 기자님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NHK에서 하는 연말 가요제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연말 되면은 MBC, SBS, KBS에서 방송 3사에서 뭐 가요 대제전 뭐 이런 행사를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일본 NHK에서 하는 연말 음악 행사인데 이게 일본에서 가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아. 우리나라는 연말 행사에 나왔다 그러면 뭐 그냥 그 해에 좀 잘 나갔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홍백가합전은 모든 가수들이 출연을 하고 싶어 하는 홍백가합전에 나왔다? 아 나도 드디어 성공을 했구나 라는 그 지표가 되는 아주 상징적인 방송입니다. 네, 여기에 출연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카라나 소녀시대가 홍백가합전에 출연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네. 한참 시끄러웠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주목도가 높은 방송인 거죠. 그렇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제가 예전에 그런 뉴스들을 봤을 때 홍백가합전 뉴스를 봤을 때 뭐 출연할 수도 있지 이게 무슨 뉴스야 그랬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여기 일단 나가면은 그걸로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쿄돔이랑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츠다 세이코 같은 경우에는 1987년에 조용필 씨 우리 가왕 조용필 씨의 인터뷰 상대로 또 KBS 가요대전에 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필 씨가 일본에서도 또 활동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갖고 뭐 최고의 여자 가수다 이렇게 조용필 씨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오이 산고쇼 가사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보니까 나의 사랑은 와타시 노 코이와 남풍을 타고 날릴 거야. 뭐 미나미 노 카즈니 노 때 하시로 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그 풋풋한 소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네. 남쪽 나라의 뭐 따뜻한 바람을 타고 나의 사랑을 날리고 가사 예쁘네요. 네. 푸른 산호초처럼 뭐 이렇게 약간 산뜻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라서 이 젊고 아름다운 이 슈퍼 아이돌이 부르는 달콤한 노래에 남성들이 다 녹아버린 거죠. 근데 그걸 이번에 한이가 또 재현을 해냈다. 그야말로 포카리 광고의 현실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노래가 그래가지고 44년 만에 다시 차트에 진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덕분에. 인기를 끌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츠다 세이코의 그 인기에 관련해서도 좀만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공항 활주로에서 비행기 내리는 장면부터 그냥 라이브로 돌렸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전설 중에 전설로 회자가 되는 사건인데요. 예. 마츠다 세이코가 이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를 발매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차트에 들어간 거예요. TBS라는 방송사에서 하는 음악 방송에 처음으로 차트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츠다 세이코가 방송에 나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 홋카이도였나? 아주 지방에서 하는 일정이 있었던 거죠. 비행기를 타고 급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TBS에서 그럼 우리 아예 활주로에서 해버리자. 그 정도로 큰 인기를 가진 가수인 거죠. 생방송, 생방송 시간을 맞춰야 되니 이 가수를 방송사로 부를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활주로로 가자. 그래서 비행기가 도착을 해서 활주로에 문이 열 활주로에 비행기가 도착을 해서 문이 열리고 마츠다 세이코가 걸어 나와서 반주가 깔리면서 푸른 산호초를 부르는 이 장면이 아직도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봐야겠네요. 저는 그 정도의 충격은 예전에 서태지가 귀국할 때 서태지 씨가 귀국할 때 그때 이제 공항에서의 그런 느낌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보다 어리니까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말 그 마츠다 세이코가 음반 판매량도 어마어마하다고 굉장하잖아요. 해요. 굉장하잖아요. 또 2963만 장을 팔았다고. 그래서 쇼와 시대 가수 중 총 판매량 1위이자 또 역대 가수 중에 15위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가수죠. 그 쇼와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쇼와 시대가 뭔가요?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그 서력을 쓰기도 하는데요. 연호라는 개념이 있어서 일본 아직 천황제지 않습니까? 천황이 바뀔 때마다 연호가 바뀌는데 쇼와는 1989년에 헤이세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쇼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좀 구식 지난 시절의 이야기를 할 때 쌍팔년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쇼와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시대 구분 중에 하나인 거죠.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방금 어떤 것이 나올 때마다 자판기처럼 그냥 바로 해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그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이시죠? 한국 사람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유튜브에도 영상이 그냥 당일부터 속속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 공연 현장 같은 게 이게 최소 뭐 10만 20만부터 시작했고 많은 건 200만도 넘게 조회수가 찍히더라고요. 네, 그 3일 만에 270만 뷰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야말로 뭐 이제 한이의 푸른 산호초 아오이 산고쇼 신드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댓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본의 댓글 반응. 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까 온통 한이의 푸른 산호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어떨까 싶어서 뉴스 그 댓글란을 들어가 봤는데 너무 들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분들이 댓글을 단 걸 좀 정리를 해보니 네. 공연장 분위기가 이상하리만치 뜨거웠다. 이렇게까지 뜨거울 리가 없는데 네. 일본 공연장이. 네네. 네. 그다음에 이건 말 그대로 전설의 무대다. 아. 우리 PD님 혹시 댓글 같은 거 있으면 종종 띄워주세요.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연장 분위기가 이상하리만큼 뜨거웠다. 네. 그다음에 이건 전설의 무대다. 아. 그다음에 제가 본 댓글 중에 가장 가슴이 좀 뜨거워진 네. 한국인으로 자부심이 됐다 그럴까. 네. 가슴이 웅장해지는 댓글이 있었는데 네. 푸른 산호초가 24년 만에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났다. 분명히 이 푸른 산호초도 오랜만에 만나는 주인이 무척 반가웠을 것이다. 엄청난 극찬. 네, 아주 예. 극찬인 거죠. 푸른 산호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국민적인 가요인 거예요. 네. 1980년대 전체를 상징하는 뭐 나아가서 일본의 아이돌 문화를 상징을 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노래인데 네. 그 심볼 그 자체인 노래에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식의 표현을 한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당시에 이제 1980년에 이 노래가 나왔을 거예요. 네. 1980에 나왔는데 당시에 일본의 GDP가 이미 만불을 넘었었거든요. 네네. 한국이 그때 한 2,300불, 400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력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고 일본은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80년대까지는 쭉 발전을 했는데 89년에 이제 버블 정점을 찍고 그 후로는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가장 잘 나갔던 시절, 행복했던 네. 시절에 대한 그런 노스텔지어 네. 이런 걸 이번에 뉴진스의 한이가 건드렸다 이렇게 네.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44년 된 노래가 애플 일본의 애플 뮤직 차트에 또 다시 차트인을 했다고 합니다. 로그인이라고 네. 할 뻔했네. 60위를 시작으로 조금씩 오르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이게 반향이 뜨겁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설명도 좀 더 드릴 부분이 있는 게 한이뿐만 아니라 또 뉴진스의 멤버 혜인이라는 멤버가 네. 혜인이라는 멤버라고 하면 안 된다. 네. 뉴진스의 혜인. 네. 뉴진스의 혜인이. 저 다 압니다. 예. 아는 예. 네. 뉴진스의 혜인이 네. 한국인들한테도 익숙한 그 시티팝이라고 있어요. 시티팝. 네, 네. 그 일본의 시티팝 감성의 노래인 타케우치 마리아의 플라스틱 러브 이걸 또 불렀다고 해요. 네. 이 노래도 또 상당히 일본에서 또 반향을 일으켰다. 그렇게 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 몇 년 사이에 뭐 시티팝 열풍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80년대, 90년대 네. 일본 감성하고 약간 비슷한 네. 어떻게 보면 뭐 퓨전 재즈에서 연유한 거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많이 인기를 끌었는데 또 이런 음악까지 또 선곡을 해가지고 아주 반응이 좋았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옷 비슷하게 입은 분 그분이 좀 어떻게 그런 거를 좀 초이스하는 능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뭐 댓글에서 보니까 이번 곡들을 구성을 한 게 다른 네. 곡을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네. 플라스틱 러브나 푸른 산호초 같은 아주 상징성 있는 노래를 적절히 잘 골랐다. 네. 이거는 기획의 승리다라는 평가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옷을 입고 유명해서 그분이 네. 능력이 좋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 역시 일본을 상대로 이제 맞대일을 하셨다. 맞대일을 하셨다. 뭐 이렇게 네.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뉴진스는 뭐 그렇게 된 것 같고 한류가 이제 그렇게 일본에서 좀 아직까지도 잘 나갑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가 아직도 잘 나가냐 뭐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일부에 뭐 국한된 현상인지 아니면 정말 네네. 그렇게 퍼져 있는 것인지. 저도 한번 싹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류는 제4차 한류 붐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제1차는 2000년대 초반 욘사마의 겨울연가였던 거죠. 겨울연가, 가을동화 이런 게 일본의 40~50대 뭐 중년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붐을 일으켰다면 2차, 3차를 지나서 이번에 4차, 2020년대에 들어서 불어온 한류 제4차 붐은 OTT, 네, 넷플릭스나 티빙 이런 거를 네. 이용을 해서 이태원 클라스,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 게임 이런 드라마를 보는 기성세대, 거기에 더해서 아이브, 르세라핌, 방금 말한 뉴진스 이런 아이돌을 사랑하는 신세대들까지 싹 섭렵을 한 거예요. 근데 네. 여기에 더해서 문화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한국의 이 음식, 음료, 뭐 코스메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아주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태원 클라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태원 네. 클라스가 인기여가지고 로뽕기 클라스라고 예. 네. 그 이름을 따갖고 또 드라마를 또 네.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성공을 이제 못했다고 들었어요. 네, 뭐 중박 정도로 네, 네. 중박 정도. 네. 네. 예. 워낙 그 이태원 클라스가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아류적 그 기대감이 비슷한 느낌. 네, 너무 그렇죠. 높아서 좀 기대 못 미쳤다는 네. 평이 있었던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예전에는 이제 신오쿠보라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네. 거기가 그렇게 번창하지는 않은 곳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여기가 아직도
아주 또 그냥 상당히 이제 번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저도 2014년도, 15년도에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도 예. 신오쿠보를 가면은 그냥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 가는 뭐 짜장면 네. 그립다, 뭐 김치찌개 먹고 싶다 이렇게 가면은 뭐 조그만 그 K-pop 굿즈샵 같은 게 여러 개 있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네. 그 뭐 과거의 일본의 트렌드를 그 견인을 했던 지역이 하라주쿠라면 지금은 그게 신오쿠보로 옮겨졌다라고 평가가 예. 나올 정도로 신오쿠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 타츠노미야나 그 노미오다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젊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본인만 아는 얘기 네. 하지 말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일본식 선술집이죠. 이제 저렴한 네. 선술집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제 일본도 또 거꾸로 똑같이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들을 뭐 한국식 뭐 삼겹살집이라든지 이런 술집을 차용해서 또 많이 받아들이고 해서 그 정치권만 빼고 그 서로 한일의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은 정말 동경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뭐 신오쿠보만 그런 게 아니라 번화가를 가면은 한국식 술집, 네. 한국식 가정식을 파는 그런 맞습니다. 가게들도 아주 많고 가끔 인스타에 사진을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릴 정도로 한국어로 간판이 적혀 있는 그런 데가 아주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네. 또 알아보니까 일본의 그 여성들이 또 한국 한류에 특히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갖고 화장품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네.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10대 20대 여성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은 무조건 예. 올리브영을 가거든요. 예. 올리브영에 가서 한국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싹쓸이 해가는 게 여행 코스일 정도로 네. 한국의 그 화장품 화장 문화 이거에 대한 동경이 아주 높아요. 네. 근데 일본의 그 대표적인 화장품 정보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리프스라는 게 있는데 리프스. 네, 리프스의 예. 이용자 대상 조사에 따르면 내가 지금 당장 이 사람의 얼굴이 될 수 있으면 누가 되고 싶냐를 물어봤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10대 1, 2, 3위가 다 한국인 아이돌. 1위가 아이브의 장원영. 장원영. 2위가 엔믹스의 서륜. 3위가 에스파의 카리나였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10대만 그런 게 아니라 20대에서도 네. 1위가 장원영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근데 진짜 한때는 화장품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일본 화장품이 최고다 해서 인기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역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네. 뭐 한국 화장품이 최고로 네.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일본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도 굉장히 인기가 많죠.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네. 예. 자주 웅장해지십니다. 네, 자주 웅장하게 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뉴진스 네.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뭐 마친 이런 배경 뭐 이런 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네, 뭐 마지막으로 한번 싹 정리를 하자면 예. 제가 생각하는 뉴진스의 콘서트 성공 그 배경에는 80년대, 90년대 일본의 슈퍼 아이돌 곡을 재해석한 게 아주 컸다. 네. 그 커버가 흥행을 한 게 아주 큰 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일본은 30년 넘게 침체 중에 있거든요. 그렇죠. 뭐 요즘 예. 조금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스텔지어, 과거의 향수를 듬뿍 느끼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주목을 쫙 끌어서 반향을 일으키는 마케팅의 대성공이었다라고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동안 경제가 성장을 하지를 않아서 그 모든 산업이 내수 중심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갔어요. 아. 이렇게 오므라드는 느낌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그래서 음악이나 뭐 드라마, 영화, 아이돌 뭐 그런 전반적인 산업이 다 내향적으로 성장을 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제적인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 틈을 딱 파고서 한국의 4차 한류 붐이 들어갔다. 근데 그 타이밍에 뉴진스가 아주 적절한 마케팅을 해서 빵 터뜨렸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일본 문화 개방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9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야, 난리가 난다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그 개방했는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제 외국에 네. 한류를 전파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가슴이 아주 웅장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요 재밌는 얘기 한번 하자면은 저 주말 내내 계속 유튜브에 이게 떴단 말이에요. 푸른 산호초 그래갖고 거의 세뇌되다시피 하면서 봤는데 그 전에는 제가 탕후루밖에 안 떴거든요. 탕탕 후루후루 이거 정말 많이 들려요. 그 노래. 아 그거 거의 세뇌됐어요. 네. 대충 춤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럴 정도로 이게 물론 이제 저의 그 검색어 연관된 것도 있겠지만 네. 근데 그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예, 네,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한국 외국 한국 문화 이제 한국 문화가 외국에 많이 좀 전파가 돼가지고 좋은
반응을 좀 일으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지금 한류를 소비하는 그런 10대, 20대는 또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는 세대로 자라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 네, 맞습니다. 뭐 지난 2월에 한일 미디어 연구회에서 김선영 문화일보 기자가 강연을 했던 자료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예. 일본이 지금 한류를 좋아하는 이유는 한국의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다. 네. 이게 마냥 한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생산해내는 드라마나 노래 그 콘텐츠가 일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다.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더 열심히 분발을 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을 지적을 한 바 있고요. 예. 이처럼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소비를 하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20대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을 잘 함께 데리고 가서 지한파, 나아가서 뭐 친한파로 이렇게 관계를 꾸준히 이렇게 이어가서 한일 관객에서는 뭐 교두보로 쓰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진스의 일본 공연 및 뭐 일본 국민들의 반응, 일본 언론의 반응에 대해서 일본 언론에 있는 기자를 모시고 김호진 기자님을 모시고 시간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우리나라 한류에 관한 내용들이 있으면 또 많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